세상이 모두 잠든 새벽. 도량을 맑히고 일체 중생을 깨우는 스님의 도량석으로 천년 고찰 은혜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부처님께 올리는 새벽 예불은 한국 불교의 오랜 전통이자 긴 세월 부처님의 길을 따라 중생을 제도해온 청정승가의 장엄한 의식입니다. 여명이 밝아오기 전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사찰에선 새벽과 사시, 저녁 세 번의 예불을 기본으로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때문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죠. 이때 스님들의 기도와 수행에 있어서 없어선 안 되는 소중한 성보가 바로 목탁입니다. 제게 있어서 목탁 소리는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진리의 파장이라고 할까요? 항상 깨어 있는 정신으로 세상을 대하고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소리로 세상을 향해 그 울림을 전하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목탁은 본래 물고기 모양의 모구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자고 뜨고 있죠. 항상 깨어있는 정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여는 그 의미를 우주 만물을 일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라 하는 의미가 아닐까. 정말 그 장인의 혼이 담긴 수행의 하나로 방편으로서 일궈낸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세상에 울림을 전하라. 밤낮 없이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형상화한 목탁은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도구인 동시에 일체 중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깨침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목탁에는 장인의 혼이 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찰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목탁. 익숙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목탁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경남 함안군에 자리한 달전사는 불교를 대표하는 전통 의례인 수륙제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정글청 지심글청 이래대중 영남 범패의 전문가인 원명 스님. 바쁜 일과 중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부처님 전에 앉아 당신의 소리를 가다듬고 연마하신답니다. 글랑절랑 다져두고 여보시오 시주님 내 이내 말씀을 들어보소.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미득으로 나왔던가 서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평소의 염불과 수행에서도 목탁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영산제나 수륙제 같은 큰 행사에선 목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에 범패를 하는 스님에게 목탁은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를 몰라 부모 언덕을 나를 송가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 이 목탁은 모든 의식을 진행할 때 항상 리드하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불구입니다. 목탁 소리 자체도 항상 사람들의 신심을 같이 이끌어내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명진동이라고 하죠. 소리가 유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한 그러한 목탁 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이 목탁의 좀 특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규 명인의 목탁은 공방에 가보면 많은 목탁을 만들어놨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소리, 이러한 소리를 같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게끔 소리를 또 좀 잡아서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아주 훌륭한 그런 명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신심을 발로로 해서 만드는 목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탁의 소리는 장인의 솜씨에 따라 그 깊이와 울림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많은 스님들이 최고의 명인으로 손꼽는 목천 김덕주 선생. 42년 세월 한결같이 목탁을 만들어 온 그를 만나러 영천을 찾았습니다. 목탁 소리는 이제 나무 따라 재질 따라도 다 틀리지만은 손님들이 취향이 그 뭐 소리가 자기 원하는 소리가 다 틀려. 사람 성격이 다 틀리듯이 소리를 여러 가지를 해놓는 거죠. 스님들이 자신의 목탁을 칭찬하고 아끼는 이유가 그저 여러 가지 소리를 갖춰서라고 답하는 목촌 김덕주 선생. 묵묵히 일에 몰두하는 모습에서 장인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사주파에 정수목이 대장인데 업무쟁이 날아왔어. 이거는 훌륭한 예술가에겐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마련이죠. 목촌 선생에게도 긴 세월 오직 목탁 하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탱해준 버팀목이 있습니다. 남편의 재능을 믿고 모든 뒷바라지를 해온 아내 최정은 씨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최고의 파트너이기도 하죠. 조용하고 차분하고 자상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하는 건 없고 가정 주부면서 공부를 좀 하고 다녀요.
이제 아기 엄마로서 뭐든지 이제 내가 우리 부부한테 도와줄 부분을 이제 뭐가 필요하나 싶어서 이제 한마음 일체해가면서 동행해갑니다. 도와주려고 내가 가는데 도움이 될는지 도움이 된다면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 언제나처럼 평온한 그러면서도 특별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목촌 선생이 새로운 목탁 작업을 시작하는 날이라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아, 오늘은 저 목탁 만들 재료 장작해야 되거든요. 잘랐어요. 묵직한 전기톱을 들고 작업장으로 향하는 목촌 선생. 미리 선별해둔 나무를 목탁 크기에 맞게 재단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일과입니다. 몇 차례의 톱질 끝에 마침내 고운 속살을 드러낸 나무 토막들. 벌목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먼 길도 마다하고 달려가 구해온 귀한 재료입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목탁의 소리도 달라지는데 예부터 최고로 치는 건 살구나무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살구나무가 너무 귀해서 비슷한 성질의 벚나무를 많이 사용한다는군요. 악조건을 이겨내고 잘 자란 나무일수록 좋은 소리가 난다고 하니 우리네 세상살이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 봅니다. 깔끔하게 재단을 마친 나무 토막들이 수레에 실려 옮겨집니다. 커다란 통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나무들. 목탁 제작의 두 번째 순서는 나무를 찌는 작업입니다. 찌는 과정, 3일 가까이 찌는데 색깔이 이렇게 하얗잖아, 이 부분이. 이 하얀 데다가 이게 오래 찌면은 색깔이 붉은 빛이 나요. 재료가 조금 더 강해진다 할 수도 있죠. 3일 동안 정성으로 쪄낸 나무는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명인의 작업대에 오릅니다.
모가 난 나무를 우선 둥글게 다듬어 나가는데 어느새 동글동글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무를 잘라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몇 번의 갈질에 목탁의 손잡이 부분이 형체를 드러내고 목탁의 채가 닿을 부분은 조금 평평하게 깎아내는군요. 목촌 선생의 손길로 점점 모양을 잡아가는 목탁. 이번엔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 구멍을 뚫습니다. 장비들이 기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나무와 도구들을 자유롭게 다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우수수 떨어지는 톱밥과 함께 세속의 먼지도 함께 털어내는 느낌입니다. 1차적으로 목탁의 형태가 갖춰지면 소리를 내기 위해 구멍을 냅니다. 밤낮 없이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다음은 목탁의 앞면을 둘로 가르는 작업. 물고기의 입이 만들어집니다. 건조, 목탁 건조하는 거지. 아, 여기 이제 속을 파가 열어 두르면은 온도를 조정을 잘해야 이게 안 터져요. 우리는 거의 한 60일 가까이 해요. 두 달 가까이. 건조 시간이 거의 뭐 1년 넘는 것도 있고 2년 되는 것도 있고 뭐. 여기 뜨끈뜨끈 하잖아요. 나무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한 재료인 만큼 적당한 온도에서 천천히 말려야 합니다. 그래야 변형 없이 오래도록 재소리를 내며 부처님 법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죠. 최소 두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건조 과정을 잘 이겨낸 목탁을 세밀하게 가공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차 작업에서 아무리 형태를 잘 잡았다고 해도 나무의 특성상 건조되는 동안 비틀어지고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거친 사포에서 부드러운 사포까지 무수한 사포질을 거친 다음 건조 기간에 붙어버린 물고기의 입부분도 다시 정돈해주고
한 손에 쏙 들어가도록 손잡이 부분을 쥐기 편하게 다듬어주고 나면 또 한 차례 사포와의 싸움이 무한 반복됩니다. 사포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칠이 얼마나 잘 나오고 깨끗하고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옷칠 경우는 사포질을 아주 잘할수록 칠이 잘 나온다고 봐야 되죠. 아주 보드라운 사포로 목탁 전체를 공들여 갈아내고 드디어 밖으로 나온 목천 선생. 목탁이 완성된 건가요? 겉으로 보기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갈 길이 멀답니다. 목탁의 소리를 세밀하게 잡아가는 작업. 어찌 보면 목탁을 만드는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군요. 투박한 나무가 빚어내는 맑은 울림. 아직은 그 소리가 마음에 차지 않는지 선생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소리는 뭐 어차피 생명이니까 어느 정도로 살을 띄고 이렇게 쳐보고 이 강하면은 조금 더 띠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춰내야죠. 안 그러고는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거 옷칠 하기 전에 다 해야 돼요. 옷칠하기 전에. 야, 옷칠 해가도 소리가 변동이 심으면 또 확인을 해야 되죠. 그 이제 크게 이제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뭐 소리가 또 뭣도 모르고 많이 띠내붙다 오바가 됐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다 보면 잡생각이 뭐하지. 여 이제 열중해야 되니까. 집중에 집중을 거듭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목탁. 마지막 오치를 앞두고 목촌 김덕주 선생의 혼이 담긴 작품임을 보증하는 낙관이 새겨졌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제 모습을 갖춘 목탁이 이제 옷을 입을 일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옷칠하는 작업요. 일곱 분 해야 되니까 일주일은 걸린다고 봐야지. 하루에 한 번씩. 옷칠해 놓으면 습도가 장마철에 습도도 안 땡기고 좀 변함 소리도 좀 변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일곱 분 해가 다 완전히 가는 게 아니고 좀 그래도 여기 또 이제 고리가 있으니까 그 건 여 나왔다가 건조실 여 나왔다 여 거의 3일 더 말라가 거의 이제 나오는 게 거의 한 10일 가까이 걸린다고 봐요. 이런 데다 다 닦아야 돼. 이게 이제 문제지. 온나무에서 얻은 귀한 천연 재료를 목탁에 바르고 닦아내고 말리고 다시 바르고 말리는 작업을 일곱 번이나 해야 한답니다. 옷칠에만 열흘의 시간이 걸린다니 그 정성이 상상을 뛰어넘는데요. 최초의 나무 손질에서부터 나무를 찌고 조각하고 옷칠을 마치기까지
하나의 목탁이 완성되는데 대략 100일은 걸리나 봅니다. 수고했습니다. 목탁 하나를 세상에 내어놓는데 어림잡아 100일. 여기에 벌목 소식을 듣고 달려가 나무를 구해오는 과정까지 더해지죠. 기도하고 수행하는 마음이 아니면 42년이나 이어오기 힘든 일일 텐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목촌 김덕주 선생에게 지나온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개 조각을 했는데 자개 조각을 하다 보니까 이 목탁 소리가 자꾸 나는 거야. 그래가 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리 찾아봐도 뭐 절은 없고 그래 이제 옆에 보니까 공장이 있어요. 그게 참 가가 구경도 하고 너무 신기해가 이거를 좀 배워야겠다 싶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기 조각 그 사장한테 나는 이 목탁을 좀 배우고 싶은데 그걸 하고 싶다 이러니까 이것도 괜한 끼인데 배워놓으면 와, 꼭 목탁을 배우려고 하나? 나는 목탁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라 이렇게 해가 이제 몸담게 됐죠. 목탁에 나는 그 하다 보니까 이 재미가 자꾸 있고 목탁하면은 그 시간 간 줄은 몰라요. 지금 일손이 엄청 많다 보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 간 줄은 모르니까 뭐 별명도 목탁이라고 내 뭐 총각대도 그랬고 그래 살아왔습니다. 네. 이 목탁을 해보니까 그 선생님 밑에 배울 때는 이 소리 맞추는 거 이런 거는 잘 만들 줄만 알지 그런 걸 몰랐어요. 만들어가 무조건 팔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팔 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이거 뭐 진짜 너무 힘이 들었죠. 별명이 목탁일 만큼 목탁에 푹 빠져 있던 청년은 심성고운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지극한 내조 덕분에 목탁 장인의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죠. 아내요. 아내 이야기하라 그게 제일 힘드는데 참 살기도 어려웠고 착한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한테 시집을 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내가 지금이라도 이제 뭐 밥은 좀 먹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그때는 밥도 새끼 못 먹었어요. 아도 옳게 못 먹이게가 너무 힘들게 고생을 많이 했죠. 착한 아내라고 봐야 돼. 첫 번째 일 놓을 때는 철없이 별로 몰랐는데 두 번째 딸내미 놓고 나니까 아이고 걱정이 팍 내린 기라요. 아 이거 우연히 이게 살겠고 싶은 생각 그 생각이 뭐래야 그래 일은 그래 그때부터는 이제 결근도 없고 막 일은 열심히 해놓은 편이죠. 아들은 지금 현재는 요 공장에 작업하고 있고 원래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교사로 있는 거를 이거를 비우려고 하는 건 나는 많이 반대했어요. 한다 하니까 나는 우야 한편은 걱정이고 한편은 이제 좋은 마음도 있고 이래 하고 이제 지금 비우고 있는 중이죠. 승무 시험체가 또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국에 두바이 이것을 늘 생활했는데 한번 또 못 가보고 지금은 결혼해가 호주로 사는데 아 딸도 너무 착한데 너무 멀리 가가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내 아스부가 오세는 뭐 세월이 좋으니까 휴대폰까지 이제 보는 게 그게 낙이지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목탁을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마침내 세상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숙련기술 전수자로 대한민국 명인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숙련기술이라고 하는 그때 그 당시에는 나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지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걔가 자꾸 신청하라 걔가 했는데 이 집사람이 진짜 열성적이라 그런데 막 한번 해보라고 막 뭐든지 다 그걸 해주니까 그리고 우리 안창케 이제 또 서로를 엿다 보니까 아들내미까지 이제 같이 돼야 되거든요. 비온다 하는 그게 있어가 이게 면접 보러 갔는데 이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뭐 면접 보러 가도 이게 사람이 없어. 그것도 청문회 하는 거지 얘가 당황스럽게 해가 그래 우리는 내려오면서 아들님이 아이고 우리는 떨어졌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아이고 그게 또 나중에 전화와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너무 기쁘고 참 좋은 거지요.
불교는 이제 또 집에 그 어머니도 매일 그 이제 제복 기도 댕기면서 그거를 많이 해가 또 이제 나를 이제 또 놓고 이랬는 모양이에요. 집에 우리 어른이 청각 때는 내 그 절족을 출가하라고 주위에서 크게 많이 그랬대요. 나는 그래서 야 이게 결국은 내가 이게 목탁을 그만큼이 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정이라는 절은 없지만은 절은 뭐 자주 가는 편이라 뭐 안정이라는 절이었고 언제 뭐 이제 스님들여도 많이 오시니까 오라 그런 데는 뭐 꼭 한 번씩 가요. 어려서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은 김덕주 명인. 부처님을 모시듯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빚어낸 그의 목탁에선 세상을 맑히는 청아한 소리가 납니다. 소리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내 노하우가 생기고 나무 재질 따라 내 판단에서 이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오래 한 깨담으로써 이제 된다고 봐요. 옛날에는 이제 막기어 이제 떼려고 막 땡지 놓으면은 여 오면은 스님들이고 손님들 오면 자꾸 집어가 보기 싫어서 오셔는 이제 그 자루 마다리 자루 같은데 한 모아요. 한 1년이나 뭐 한 그럼 두서 퍼대기가 되면은 남들 몰래 이제 불에 이제 떼는 편이죠. 아깝다고 생각해 보면은 안 되죠. 아깝게 생각하면 미련 없이 버릴 건 버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목탁을 만드는 장인으로 쉼없이 걸어온 인생길.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언제나 곁에서 그를 응원해준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자식들 정문도 되고 뭐 법아가시대도 되고 뭐 이럴 때가 제일 기쁘고 마누라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뭐든지 다 도와주고 하니까 제일 뭐 그래도 고맙죠. 그럼 뭐 말할 거 있습니까? 집사람이지요. 우리서 뭐 오독도독 사오디라도 뭐 그래도 늘 집사람은 나는 뭐 집사람이 그래도 제일 고맙게 생각하지. 며칠 뒤 다시 찾은 김덕주 명인의 공방. 오늘은 모처럼 부부가 나란히 길을 나섰습니다. 일생의 화두가 목탁인 부부는 틈이 날 때마다 절에 가서 부처님을 뵙고 스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는데요. 오늘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선화의 거장 수안 스님이 계시는 통도사 문수암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참배하러 왔나 봐요. 예. 잘하세요. 예, 예. 스님 뭐 목탁 치시는데 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 내가 그 이걸 갖다 이렇게 해야 돼. 청아하고 좋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 목탁은 이게 중후하고 크니까 예, 예, 중후하고 예. 이거는 그 옥쟁반의 은부술 은쟁반 시대의 선지식으로 그림은 물론 예술 전반에 조예가 깊은 수안 스님은. 목촌 선생과 선생의 목탁에 대한 애정이 무척 각별하시답니다. 아, 이제 소리에 취향이 다 틀려. 그렇죠, 그렇죠. 김덕주 명인은 학문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식과 장인을 겸했어. 저렇게 우직스럽게 또 학문을 갖다 하면서 하는 분이 이제 앞으로 나올란지 몰라도 여태까지는 저분이 처음 아닐까 그리 싶어요. 목탁을 갖다가 쳐면서 내가 얼마나 신심이 났으면은 호주에 시드니 정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정법사에 갖다 줬거든. 작은 거 하고 또 죽기도 갖다 주고 그 누구한테라도 내가
그 목당의 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깨침의 세계로 가라고. 그 내가 보기로는 이제 사람은 자주 못 보고 그래도 이 작품을 통해서 볼 때는 참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렇게 봤어요. 목닥 하지만도 나무 좋은 나무를 구입을 해서 만들다 보면 쭉 쪼개질 때가 있어. 그런 게 하나를 옳은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대로 열 개를 재료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제대로운 작업을 할 건데 배가 고픈데 누가 그 짓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보강을 해주고 한다는 그런 나는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달려온 부부를 위한 선물. 세상을 밝히는 목탁이 스님의 손끝에서 피어납니다. 목탁 똑똑 목탁 소리 희망이 열리고 똑똑똑 목탁 소리 행복이 열리고 똑똑똑 목탁 소리 복이 열리고 똑똑똑 목탁 소리 지혜가 열린다. 똑똑똑 목탁 소리 한의가 열리고 똑똑똑 목탁 소리 법률에 젖는다. 화창한 기운이 가득한 어느 날 목촌 김덕주 명인의 공방에 목탁이 도착했습니다. 보살은 그 뭐예요? 어느 스님께서 목탁을 참 오래된 거라고 우리 집에 기증한다 그래가지고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진짜 오래됐네. 우리 아저씨랑 아들이랑 상의를 해봐야 되겠어요. 어느 스님이 우리 집에 오래됐다 기증인 단순한가요? 이거 수작업으로 100년이 넘었다 하더라고. 이야 참 이만큼 이게 두드렸네. 오래됐네. 이거 참 세월이 참 말해도 이거 몇 년 됐다 봐봐라. 108년 10년 됐다 하나. 그럼 당신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근데 이게 두드리면은 이게 나무는 무슨 재질이에요? 이게 뭐 그런 나무 대나무 크기도 하고. 한 스님이 보내주신 목탁을 놓고 목촌 선생의 뒤를 잇는 아드님까지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때리가 좀 닦아내고 또 두드리고 이랬는가. 그러면 이거 110년 같으면 니 지금 나이 계산해봐라. 이래 함치 봐라 니가. 함치 봐라. 무겁지. 무겁군데 이거를 불에 연락하는 거 금강스님이 35년을 걸마에 밑에 100년 역사를 담기는 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 흔적이. 전문가들답게 이리저리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목탁.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나도 이거 뭐 목탁을 참 그만 했지만 이런 목탁은 생애 처음 보고 목탁은 보통 이래 보면은 좀 쓰고 가면은 폐계 처분을 많이 하는데 110년 됐다 그 목탁을 이래 규정을 한다 하니 우리가 이제 소장을 해야 되지. 여러 사람인데 자랑스럽게 좀 보여드리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오래된 목탁. 이 목탁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이 깃들었을지 기증해 주신 스님도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아버지가 평생을 앉던 자리에 아들이 앉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라는 안정적인 자리를 포기하고 목탁 장인의 길을 선택한 아들 영길 씨. 목탁 공예를 처음으로 시작을 한 계기가 뭐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목탁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탁이 아버님이 만든 목탁이라서 뭔가 저한테는 뭐 존경스럽고 뭐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목탁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목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다가간 게 아닌가 싶어서 작업을 하는 게 가구는 뭐 도면 있으면 치수대로 딱딱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목탁은 특성과 성질이 너무 달라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많이 형태가 많이 변해요. 그 변환 과정을 예측할 수도 없고 변환 과정에서 많이 다듬어서 그 고유의 소리를 또 찾는 게 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작업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버님이 나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 형상을 내도 이런데 너는 아직 멀었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공예를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영길 씨가 뒤를 잇겠다고 나서자 목촌 선생은 처음엔 반대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목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입니다. 이거 하는 거는 좀 고생길은 고생길이죠. 힘이 드니까 첫째는 자기도 노력을 많이 하니까 빨리 뭐 좋은 결과가 안 나겠나 싶어.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도 공방의 장인들은 묵묵히 목탁을 만듭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되는 작업. 마음 하나로 집중해야 비로소 귀중한 성보인 목탁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혼신을 다해 만들어낸 목촌 김덕주 명인의 목탁들. 목탁의 맑은 소리에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나아가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을 깨치기를, 그리하여 영원한 행복을 찾기를. 목탁 하나하나에 서린 장인의 간절한 염원과 열정이 이젠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대를 이어 더 크고 더 깊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목탁을 쓰는 입장에서는 한 대, 두 대까지 이렇게 몇 대를 내어오면 소리가 달라요. 이게 어느 날 쳐보니 뭐하고도 바꿔지 못하는 그 소리. 자기도 몰래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서. 그런 장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대를 잇는다는 게 많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버님은 좀 예술적 으로 하시다 보니까 위치도 있는데 제가 더 못하면은 아버님의 이름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작은 소망이지만 아버님을 더 능가하기보다는 아버님처럼 작업을 해서 좀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다시 되더라도 해야지요. 이 어디 나가도 참선 목탁 하면은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은 늘 마음을 갖고 하니까 다시 태어나도 해야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거센 파도를 건너가리라. 게으르지 말라.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리라. 수행에 힘쓰라. 고통의 굴레를 벗으리라. 지혜를 닦으라. 티 없는 청정을 얻으리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21세기.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손으로 깎아내고 다듬고 소리를 잡아내는 장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만이 담아낼 수 있는 목탁의 깊은 울림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목촌 김덕주 명인의 원력이 대를 이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사 화이팅! 화이팅!